참고로 제가 영상편집에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사양은 내장 메모리 16기가 ssd 용량 512 2015년형 15인치 맥북 프로입니다. 대부분 4k로 촬영된 영상을 저는 외장하드에 보관합니다. 2테라 그리고 4테라의 c 게이트 제품을 사용합니다. 저희 경우에는 1년간 촬영된 영상을 보관하는데 사테라 하나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외장 하드를 맥북에 연결해 보겠습니다. 맥북에 저장된 파이널컷 프로그램이 있지만 저는 외장 하드에 파이널컷을 저장하고 외장 하드를 통해 편집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부산 광역시 촬영분이 198컷 정도의 4K 영상입니다. 약 300GB 정도입니다. 이 정도의 용량을 맥북에서 편집한다면 속도가 느려지거나 아마 오늘 설명드리는 리타임 편집은 불가능할 거라 생각됩니다. 외장 하드의 파이널 컷을 불러왔습니다. 사전에 필요한 편집 작업을 좀해 두었습니다. 파이널 컷 프로그램의 다양한 기능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촬영된 몇 개의 소스로 리타임 편집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배경 음악으로 사용할 음원들은 파일로 잘 관리하시면 좋습니다. 사전 촬영된 샘플 영상을 타임라인으로 가져왔습니다. 이 영상 한 컷의 길이가 3분 38초입니다. 원테이크 영상으로 시청자에게 보여줄 영상이 아니라면 촬영 현장의 조건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길게 촬영된 영상을 지루한 감이 없도록 줄여야 합니다. 다른 영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방법 중 하나가 리타임 편집법입니다. 긴 영상 어느 부분을 보여줄 것인지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샘플 음악도 타임라인에 가져옵니다. 배경 음악은 편집법 설명에 필요한 부분만 남기고 커팅하겠습니다. 이렇게 전진하면서 촬영된 영상은 가급적 짧게 사용하는 것이 시청자들에게 지루함을 주지 않습니다. 약 6초 17 정도 타워 풍경을 보여주고 배경음악 비트 앞에서 영상을 커팅했습니다. 리타임은 배경음악 큰 비트 앞에서 적용하고 음악 비트에 정확히 맞춰서 다음 영상이 시작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리타임을 적용할 영상 앞부분을 1에서 3초 커팅해 제거합니다. 그 이유는 설명이 길어서 생략하겠습니다. 리타임 적용을 어느 부분까지 할 것인가를 선택합니다. 참고로 저는 약 25에서 40초 정도 적용을 선호합니다. 약 32초를 커팅했습니다. 32초 커팅된 영상에 리타임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블레이드 스피드를 클릭하고 활성화된 해당 영상 상당부에 마우스를 대고 더블클릭 그럼 스피드 적용할 창이 뜹니다. 만천을 적용했을 때 0.08초입니다. 다시 만으로 적용 0.09초입니다. 사실 0.08초와 0.09초는 사람의 눈으로 구분하기가 어렵지만 저는 0.09초 적용을 선호합니다. 타임라인에서는 0.08초가 됩니다. 참고로 파이널 컷에서는 2만까지 적용 가능합니다. 0.08초의 리타임 영상 컷 다음에 보여지는 영상은 정확하게 배경음악 비트에 맞춥니다. 그리고 리타임 적용 후 새롭게 보여줄 영상의 위치를 정하고 앞부분은 커팅 후 제거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의 리타임 적용이 완성되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어지는 새로운 컷의 영상 길이도 약 2분 13초입니다. 백샷이지만 역시 길면 지루하기에 또 하나의 리타임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역시 배경음악 큰 비트 앞에서 영상을 커팅합니다. 리타임을 적용할 영상 앞부분 1에서 3초 정도의 분량을 커팅 후 제거합니다. 이번에는 조금 짧게 20초 1, 6 정도 리타임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리타임을 적용할 영상 길이가 짧으므로 0.09초의 리타임을 만들기 위해 6천 정도 적용해 보겠습니다. 0.09초가 만들어졌습니다. 리타임 후 보여지는 영상 첫 부분을 앞 영상의 길이 조절로 배경음악 비트에 정확히 맞춥니다. 정확하게 맞습니다. 리타임 후 보여주고자 하는 영상의 위치를 정하고, 커팅 후 앞부분은 제거합니다. 만들어진 두 개의 리타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타월을 앞에 두고 일몰 풍경이 아름답게 보이는 영상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 편집법은 배경 음악 비트에 맞춰 0.07초 혹은 0.03초 영상으로 좋은 효과를 줄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